자, 관계. 출국을 하는데 말이야. 그 공무원, 세관 공무원이 가방 속에서 내 돈을 보더니 이돈 중에 3분의 1만 가져가겠다 어머. 나 돈을 터치하는 나라 처음 봤어. 어머, 그래도 되나요? 헐, 세상에. 그거 막, 신고도 못하나요? 아니, 공무원이 그래버리는데 어디다 누가 아, 무슨. 헐, 그렇구나. 어머, 웬일이야.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? 예, 옛날 그 소련 위성국가 같아. 아, 네, 타지키스탄. 티지키스탄. 네. 그러니까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워낙 속도가 느려. 그 가방 뭐 지갑 포켓 다 이게 검문 검색을 하다 보니 네. 돈이 보이면은 몰수를 해버리더만. 어머. 일부 내가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얘기라고 하더라고. 이 정도만 가져갈게. 어머, 웬일이야? 네. 근데 방문객은 뭐 내가 투어 패키지 사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간 건데. 돈이 얼마 필요할지 모르니까 안전빵으로 많이 챙겨가잖아요. 혹시나 몰라가지고. 네, 그쵸. 근데 또 이런 나라 가면 돈쓸 일이 없어. 뭐, 즐길 만한 그런 것도 없고. 돈쓸 일이 없어, 돈 쓸. 그렇구나. 더군다나 이슬람권이 돼가지고. 네. 근데 이슬람권은 뭐, 유흥문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. 원래 또 네. 이슬람은 술못 마시게 해놨잖아요. 아, 네. 중동 지나가면은 비행기 내에서 술을 다 체크한다고. 진짜요? 어머. 중동 지나갈 때, 비행기 안에 술다 체크, 술못 마시게 해놨네. 재미도 없는 나라. 그러니까 돈도, 가져온 돈 그대로잖아요. 빵이나 네. 먹을 거나 좀사 먹고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. 내가 떠나면서 스파 싶어 네. 떠났지. 스파 싶어.